중인 상태에서 이 레버를 위로 올려주시면 바로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113km로 주행 중인 상태에서 이 RES 버튼을 위로 올려주시면 아마 화면에 113km라고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객님께서 엑셀 페달에 발을 떼시면 113km를 쭉 유지해주면서 달려주게 됩니다. 자,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고객님께서 113km에서 120km나 130km로 주행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세트 플러스를 위로 올려주시면서 속도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살짝 올리시면 1km 단위로 올라가며 위로 쭉 올려주시면 10km 단위로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속도를 내리실 때는 역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취소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S 반대편에 있는 캔슬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해제가 되며, 혹은 고객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바로 해제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기능인 차간거리 유지 장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측 레버를 활용해서 아래로 내리시면은 총 4단계로 차간거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3단계쯤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1단계로 사용하면은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앞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 4단계로 권장을 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율주행 기능은 스티어링 파일럿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님께서 핸들에서 손을 놓고도 최대 60초까지 차선을 유지하면서 달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빨간불만 들어오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최대 60초까지 핸들을 조향해 줍니다. 여기 두 번째 있는 버튼은 자율주행과 별개의 버튼인데요. 고객님께서 직접 운전하실 때 차선 이탈 방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주행하신 상태에서 점선과 실선을 구분하면서 경고를 해주는데요. 점선 같은 경우는 핸들에서 진동이 떨려옵니다. 그리고 실선에서 넘으셨을 때는 한쪽 브레이크에 앞을 걸어서 다시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안전 기능입니다.